2016년 새롭게 생긴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은 쉐입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에게 탐이 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과해진 사이즈로 인해서 본연의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쉐입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의 바디빌딩에 질려버린 대중들은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70, 80년대 과하지 않았던 보디빌딩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클래식 피지크는 선수들의 키에 대비된 제한 체중을 설정합니다. 그로 인해 과한 사이즈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선수도 없을 뿐더러 선수들 역시 무리하게 사이즈를 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이즈가 제한된 경쟁 종목이다 보니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바디 쉐입과 컨디셔닝이 주 경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 클래식 피지크가 새로 도입된 이후로 타고난 쉐입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020년 현재 클래식 피지크는 그 어느 종목보다도 선수층이 두꺼운 종목이 되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규정 포즈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 사이드 체스트 포즈,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디빌딩 종목에는 모스큘러 포즈가 있듯이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는 선수들 개개인 특성에 맞춘 클래식 포즈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모스큘러를 제외한 그 어떠한 규정 포즈도 클래식 포즈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제외한 클래식 포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클래식 포즈 선택에 있어 선수들의 체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짧고 등 근육이 고루 잘 발달한 선수라면 트위스팅 백 더블 바이셉스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거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즐겨 사용한 포즈입니다.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의 트로피는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트위스팅 백 더블 바이셉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70, 80년대의 바디빌더들이 공공연하게 자주 사용하는 포즈 중의 하나였습니다. 발의 포지션을 바꿔 사용하거나 앞손을 펴 다양하게 응용됩니다. 허리가 짧고 등 근육이 넓어 V테이프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선수들에겐 잘 어울릴 수가 있지만 긴 허리에 넓지 않은 등을 가진 선수에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셔픽스 포즈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한 이 포즈 역시 등 근육이 훌륭한 선수에게 잘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즈 역시 7, 80년대 바디빌더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였던 포즈이지만 현대의 바디빌더들에게도 종종 사용되는 포즈입니다. 트위스팅 백 더블 바이셉스와 마찬가지로 V테이퍼로서의 면모가 부족한 선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포즈입니다. 다음은 V테이퍼로서의 면모와 팔 근육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원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우리가 보디빌딩의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등 근육의 너비감이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이두근의 소사오름에서 브리온 앤슬리가 더 나을지라도 등 근육의 너비가 전체적으로 더 넓은 크리스 범스테드가 이 포즈를 잘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놀드 슈왈제너거 역시 팔을 들어 올려 정거근과 등 근육의 너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본인의 장기인 이두근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레스프레드 포즈를 지니고 있는 크리스 범스테드는 포즈를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시위를 당겨 활을 발사하는 듯한 형상을 띤 에로 포즈입니다. 영상 속의 바페리스는 실제로 활을 발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는데요. 팔을 들어 올리는 포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테이퍼로서의 면모가 노출되는 포즈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등을 타고 났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크리스 디커슨의 에로 포즈는 아놀드 슈왈제너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V테이퍼만을 강조하는 포즈였다면 이번엔 어깨와 팔 근육을 강조할 수 있는 포즈입니다. 상완이 이두근과 삼두근뿐만 아니라 전완근까지 강조할 수 있는 포즈로 팔 근육이 고루 발달한 선수에게 유리한 클래식 포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두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이렇게 변형 동작을 통해서 전완근과 이두근만을 강조하는 포즈로 바꾸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진 속의 마이크 맨처는 다양한 클래식 포즈를 소화하는 바디빌더 였는데요. 이렇게 삼두근과 등 근육을 보여줄 수 있는 클래식 포즈를 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안에 들었던 로건 프랭클린이 이 동작을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V테이퍼를 강조할 수 있는 클래식 포즈입니다. 한 팔 혹은 양팔을 들어 V쉐입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포즈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활약한 리 라브라다에게서 가장 많이 보여줬던 포즈입니다. 여기까지 체형별로 응용할 수 있는 클래식 포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바디빌더로서의 쉐입, 즉 V테이퍼로서의 면모가 돋보여야 되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클래식 포즈 역시도 V테이퍼를 강조하는 포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쉐입이 훌륭한 선수들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더욱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클래식 포즈를 찾고 있는 선수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